오랜만에 만난 그녀는 나를 보자 수줍게 얼굴이 붉어진과 동시에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는데 나중에 이곳의 알바생 토르를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야. 어디 앉을까 좀 정해 주세요. 어디 앉을까요? 이산 지방에서의 집거를 시작하면서 이곳에 처음 찾았을 때 취기가 올랐던 나는 나의 뒤에서 홀로 외로움을 달래던 한 여성에게 사심없이 맥주를 한 잔 사주었어. 어차피 9시까지 프로모션 시간이라 라거 맥주의 가격은 꽤나 저렴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대접했으며 그녀는 내 스타일도 아니기에 특별한 의미는 없었어. Okay. 그리고 거의 매일 밤 이곳을 찾으면서 알바생 토르라는 아이와도 친해졌는데 녀석은 올해 21살로 이곳에서는 나름 명문대학에 재학 중이라고 해.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녀석은 나에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를 보내왔는데 내가 맥주를 대접한 여성이 나에게 술 한 잔 대접하고 싶다는 문자였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현지 여성들에게 호감을 주는 미노스. 이곳 태국 북동부의 이산 지방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지. 하지만 여행의 목적이 여자가 아닌 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 탐구가 주 목적이며 이 지역 자체가 워낙 좁으며 외국인은 더더욱 눈에 띄기에 완곡하게 사양하였지.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찾은 맥주집에서 우연히 그녀와 마주치게 되었고 남편도 이곳 단골인지 함께 있는 와중에 마주치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출 수 없는 그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구만. 혼자 김치국 들이키는 그녀가 의아할 뿐인 미노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알바생 토르는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했어. Saturday, 그녀가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의도를 전혀 모르는 순진한 미노스. 긴장한 듯 손발이 떨리는 그녀와 무덤덤한 표정의 남편은 묘한 대조를 이뤘지. 나중에 토로에게 들어보니 사실 그녀는 이 맥주집의 사장이며 그녀의 남편은 부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한량처럼 싸돌아다니며 지내는 상황이라고 해. 기존에 태국의 맹다에 대해 다뤘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했듯이 그녀의 남편은 전형적인 맹다로 직업도 없이 여자 등에 빨대 꽂고 사는 중이야. 많은 태국 여성들은 남자가 직업도 없이 바람 피우는 걸 목격해도 가정이란 울타리를 지키고자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삭히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무능한 남편임에도 내가 그와 말을 섞을 때마다 외줄타기 하듯 긴장감을 감출 수 없는 그녀. 그들이 돌아가고 토르 녀석이 말하길 그녀는 나를 끼그로 삼고 싶어한 눈치라고 해. 하기사, 평소 기둥 서방 때문에 마음고생하다가 댄디하고 젠틀한 까올리가 매너있게 술도 사주니 십수년간 억척스럽게 물장사를 하면서 잊고 지낸 여심이 본물 터지듯 흘러내렸을 거야. 태국에서 끼근 두 번째 애인을 말하며 친구보다 가까운 사이라고 돌려 말하지만 결국 엔조이 상대, 즉 육체적인 파트너라고 할 수 있어. 대부분 남자 쪽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면 끼글 조건으로 대시하지만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여자들은 남자에게 오히려 대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 물론 한국에서도 육체적인 파트너 관계가 있지만 중간에 정말 사랑하는 여친이 생기면 관계를 정리하는 게 대부분이야. 하지만 태국은 여자친구는 여자친구고 끼근 끼기다 라는 바람직한 마인드를 탑재했어. 나의 돌발 질문에 동공이 흔들리는 그녀서
아무래도 꽤 많은 듯한 눈치야. But it's normal for a typekeeper to have kids. Yeah. 이제는 토르를 거치지도 않고 아예 직접 문자를 보내면서 뻔히 남편도 이미 나를 아는 상황에도 만남을 갖고 싶어하는 대담한 그녀. 처음엔 가볍게 끼기라 생각하고 만나겠지만 나중엔 걷잡을 수 없이 나에게 빠져들고 내가 떠난 빈자리는 아픔으로 남을 게 뻔하기에 그녀의 문자를 그냥 쿨하게 무시할 거야. 진토닉 메뉴. So here is Namton Lake. I'm walking alongside the Namton Lake, located in the center of Konkan, the Isan province in Thailand. 아, 심심한데 그냥 한번 만나볼까? 유심 육박